오늘은 포토샵으로 사람 얼굴 그리는 작업을 해볼까 해요. 저는 보통 일러스트 작업을 거의 포토샵으로 하는 편인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사람 얼굴 그리는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사람 얼굴 그리는 일러스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해요. 우선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 솔리드의 사이즈를 저는 보통 30에 30 이렇게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나중에 뭐 제가 크게 인쇄할 일도 있고, 뭐 나중에 인테리어 포스터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서 30에 30 정도로, 30에 30cm 정도로 작업을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일 크기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브러쉬를 선택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 브러쉬로 다 작업을 해요. 제가 뭐 다운받은 다른 브러쉬들도 많지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걸로 작업을 하고, 보통 그 크기는 30cm, 30cm의 그 솔리드 기준으로 봤을 때, 40 사이즈? 네, 그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얼추, 그리기 편한 브러쉬 사이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건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서, 그려보셔야 할것 같고요. 일단 저는 40 사이즈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미지 소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게티 이미지에서 검색을 했어요. 게티 이미지에서 이제 뭐 사람 얼굴 페이스로 검색을 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사람들의 한 모습을 한 10개 정도 다운을 받았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기준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일러스트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실 그림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꼭 누구의 그림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만의 그림체를 찾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거는 일단은 많이 보면서, 따라 그려도 보면서, 이렇게 변형도 해보면서 하는 작업밖엔 없어요, 사실. 처음 이렇게 내가 그림을 처음 그리는데 이거를 내 그림체로 확고하게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이 따라서도 그려보고, 그리고 변형해서도 그려보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체를 확고히 한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게티 이미지에서 다른 뭐 얼굴이나 뭐 기타 다른 소스들을 찾아서 그렸을 때 이제 그게 내 그림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림에서의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그더 그림을 너무 신경 써서 그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그림은 최대한 내가 너무 그림 그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처음엔 러프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소스에 있는 그런 윤곽을 잡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하다가, 그래도 디테일적인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썹, 살짝 주름, 아니면은 뭐 머리카락이 날림 정도, 그다음에 옷의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마무리 할때 약간 잡아줘야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흰 솔리드에 이제 사람 얼굴들만 있는 건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찾은 소스의 배경색대로 한번 사람들의 얼굴 뒤에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어서 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죠. 어떤 게 괜찮은지. 일단 그림을 그릴 때는 관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르고 머리 길이가 다르고 뭐목 두께도 다르고 이런 거를 조금만 관찰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림 그리는데 좀더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특징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 흑인 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광대뼈가 조금 더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살려주시고, 짧은 머리, 그 다음에 큰 귀걸이, 이런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선껌을 물고 있는 어린 소년인데 이 소년은 이제 주근깨가 좀 돋보이네요. 그래서 소스를 찾을 때 이렇게 좀 특징적인 소스를 찾으면 그림 그릴 때더 재밌어요. 무난한 사람을 찾아서 그리는 것보다 특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실 수 있고요. 이런 머리 색깔 같은 경우에도 투톤이잖아요. 이 소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브러쉬 색깔도 약간 사진에서 찍어서 가져오셔도 돼요. 찍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 브러쉬를 선택하고 그 색깔을 찍을 수 있잖아요. 찍어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림이라는 게 너무 실사와 같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분의 특징이라고 하면 콧수염 정도? 수염 정도 되겠네요. 약간 처진 눈썹, 그다음에 수염. 이렇게 명암 같은 것도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 얼굴 명암은 사실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좀더 밝은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현한 얼굴 색깔에서 조금 어둡게 색을 찍은 다음에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면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색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번을 쓴 아주머니도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더 남성적으로 그려졌네요. 제가 다 그린 완료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